수 있거든요. 오늘도 재밌는 경기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마리아 오늘 경기에서 골문에는 정보란 골키퍼, 포백의 조다솜, 이민화, 고유진, 최수진, 중원에 나츠, 이수빈, 광미진, 그리고 전방에는 후미나, 나탄의 윤한경이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한을 골키퍼, 포백의 서예진, 이은미, 최소미, 서현숙, 중원에 마도카, 김윤지, 권은솜,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의 수경기 8골. 굉장히 좋은 페이스입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탄의 헤딩. 아무래도 화천의 가장 공격 이제 루트라고 볼 수 있는 또 한 번 공을 내줍니다. 나탄의 먼 거리 나치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런 중거리 슈팅 시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노리는 그런 상황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마도카 하지 등지면서 좋아요. 지금 좋은 페인팅. 자, 뒤쪽 컴팩 나치 슈팅. 골! 선취골 기록하는 화천 K스포 스코어 1대0. 아, 이번에 후미나 선수가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아, 나츠 선수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거든요. 아, 나츠 선수 왼발 저 공간에서 나츠 선수 왼발에 걸리게 된다면은 네. 어김없이 득점이죠. 아, 고유진 선수와 준비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나츠. 네. 그리고 뒤쪽에서도 이제 정보라 골키퍼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있습니다. 아, 이 페인팅이 후미나 선수가 이 득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좋은 움직임과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두 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화천의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화천이 이번 경기 빠르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자, 전반전 현재까지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화천 K스포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갔는데 결국에는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지금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압박 과정에서 전방에서 이제 윤한경. 아, 지금 후미나에게 올라갔습니다. 후미나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후미나 선수예요. 여기서 곧바로 왼쪽 골문 구석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렇죠. 강재순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맥기지 않고 힐패스 서예진. 안쪽 투입. 자, 걷어낸 공은 다시 가져왔고요. 서예진! 네. 서예진 선수가 각도가 많지는 않았는데 인지와 원투패스 이후에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던 정보라!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자, 문미라 선수와 정보람 골키퍼 그랬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연결됐어요. 지금 박스 안쪽 단독 찬스 넣지 못합니다. 재차 시도. 자, 혼자 상황 권은솜의 슈팅 막혔습니다. 이번엔 마도카 하지. 네. 정말 수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패스가 앞쪽으로 들어갔고 네. 공간 많아요. 여민지 그리고 왼쪽에 문미라. 자, 곧바로 원터치 헤딩 막아내는 정보라. 수원이 이번에는요 네. 여기서 이제 문미라 선수의 패스, 이현영 선수가 바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김윤주 선수의 헤더. 하지만 이번에도 정보람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높게 왔기 때문에 자, 헤딩 슛. 자, 수원도시공사의 마지막 공격으로 전반전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힐패스 이현영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화천 K스포가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도시공사가 전반전 자, 카메라 좋은 거 사용하나? 네, 저도 말씀드리다가 댓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기 실패했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 카메라가 뭔지 아시나요? 공간 좋아요. 그 장면. 자, 피해내면서 오른쪽 빼줍니다. 이현영 낮은 크로스 슈팅. 역구부를 때립니다. 이번에 잘 잘란 잘 끝. 오른쪽에서 이현영 그리고 서현숙 곧바로 낮은 크로스 슈팅. 골대 강타. 자, 오른쪽에서 이현영 그리고 서현숙 곧바로 낮은 크로스 슈팅. 골대 강타. 자, 마지막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정보란 골키퍼도 반응을 하기에는 그렇죠. 슈팅이 너무나 빨랐고요.
앞에서 잘라 들어가는 저런 슈팅은 막기는 어렵죠. 그리고 문미라에게 문미라 낮은 크로스. 자, 뒤쪽 빠졌지만 곧바로 오른발 슈팅. 네. 정보란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확실히 후반전에는 수원이 후미나. 자, 계속 때려 드리블 돌파. 짧게 연결 슈팅. 막아냈습니다. 천원을. 아, 이수빈 선수가 볼과 거리가 조금은 있었는데 왼발을 끝까지 뻗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멋진 침투 장면이 나왔고요. 후미나 선수가 끝까지 볼을 지켜줬고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전하늘 선수의 굉장히 멋진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전하늘 선수가 막아낸 여민지 돌면서 안쪽 투입. 좋아요. 문미라 슈팅. 네. 마지막에 막혔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 자 패스가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문미라 돌면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정보라 이번에도 정말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슈팅을 만들어줬었던 김윤지 선수인데 자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김윤지. 그렇죠. 그리고 정보란 골키퍼가 그 슈팅을 안전하게 후미나 박스 안쪽. 마지막에 서현숙이 자 수비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스포와 수원도시공사의 WK리그 18라운드 경기 결국에는 화천 K스포 나치의 결승골과 함께 승점 3점을 가-